대목 유언은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이다. 12년 전 원희가 살던 집에서 불이 났고 언니인 예원이가 이불에 둘둘 말아 베란다 밖으로 던져서 극적으로 구조되었다. 언니 예원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. 1층에서 원희를 받은 사람은 아저씨였고 이 아저씨는 이걸 빌미로 원희 부모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유언은 이런 아저씨의 모습을 증오하며 거절하지 못하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. 원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며 언니 예원을 떠올리며 상대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죽은 언니 예원에게 지겹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학교에서는 혼자만의 아지트라고 생각했던 옥상 앞 계단참에서 수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성장소설입니다. 주인공 유언은 소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나는 나를 살린 우리 언니가 싫어. 나는 나를 구해준 아저씨를 증오해. 라고 말이죠. 이 문장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언니의 삶과 극적으로 생존했지만 죽어있는 자신의 삶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래도 유언의 아빠는 유언에게 화재 사건 이후에 언니의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는데 유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엄마가 유언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. 기사가 기사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건 당연한 거야.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. 이 사람은 부산까지 다녀온 사람이다. 해남까지 다녀온 사람이다. 그래도 너무 고단한 사람이다. 그러면 잘 대접하고 싶어져. 엄마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상 리뷰를 끝내겠습니다.